인천시당 대표 송기순입니다. 저는 14년간 태국 선교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한국의 그 위급함을 아시고 이렇게 있게 하시는데 오늘 짧게 5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사람은 정치인이나 종교인이나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를 살리는 영으로 모든 나라와 국민이 유익한 길로 가지 못하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명예와 탐심을 위해서 가기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의 지금의 실태는 현재의 시점에 이르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믿는 자로서 진정한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먼저는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자적인 그런 중심과 믿음과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먼저는 순교적이고 두 번째는 희생적이고 세 번째는 헌신적으로 이 대한민국의 주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모든 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다윗의 시대와 같은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저 개인적으로 진정으로 그 선교지에서 목숨을 걸고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정말 많은 고난과 인내와 사랑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로 선교를 했는데 지금의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지금의 현재의 시점의 상황에 이르는 지금의 실태는 모든 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회개의 경고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로 더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안에서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한 진정한 헌신적이고 순교자적인 그런 사랑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그러한 정치인, 그러한 정치혁명 또 믿는 자들 안에서의 종교혁명이 있어진다면 지금 반드시 모든 자들이 그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듯이 차별금지법 절대 성립될 수 없고 이 대한민국에 향한 정치혁명과 종교혁명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대한민국에 임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상입니다.